지역 MBC와 KBS 지역국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광주 목포 여수 지부는 오늘 조합원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MBC 사옥 1층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공영방송 회복과 김장겸 사장 퇴출을 위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제2노조 광주전남 지부도 오늘 광주총국에서 출정식을 갖고 고대영 사장 퇴출을 위한 파업을 위해 서울 본사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